어렸을 때 동물원에 갔던 거 생각나세요? 멋진 야생동물들을 TV 스크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에 간다는 생각에 들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동물원 방문이라고 하면 보통 동물 우리 주변을 거닐면서 새, 초식동물, 그리고 포식자들의 사진을 찍는 걸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모든 동물원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력을 시험하며 깜짝 놀라게 할 동물원들도 있죠. 간담을 서늘하게 할 곳을 찾으신다면 여길 보세요. 칠레 랑카구아에 위치한 파르케 사파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동물들이 아니라 방문객들입니다. 거꾸로 된 유형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동물원인 이곳은 사람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동물원에서 방문객을 태운 차량은 6마리의 사자가 사는 울타리 안 2만 제곱미터의 구역을 운행합니다. 차량은 보통 튼튼한 금속 철창으로 둘러싸인 버스입니다. 사자들은 신선한 고기 조각에 이끌리죠. 일단 고기 냄새를 맡으면 버스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거나 심지어 버스 위로 뛰어오르기도 한답니다. 짐작하실 수 있듯이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을 마치 구경거리 보듯 쳐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있죠. 동물원 원숭이의 기분이 이해가 되나요? 방문객들은 신선한 고기로 사자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철장 밖으로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고기 냄새를 맡고 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주위를 태연하게 걸어다니면서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거나 버스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냥 누워서 쉽니다. 사자가 버스 위로 뛰어오르면 손가락을 내밀어 만질 수도 있습니다. 배를 간지럽혀보세요. 그럴 용기가 있다면요. 이 거대한 고양이를 만지고 싶지 않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파르케 사파리에 사는 사자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여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드레날린 분출을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방문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방문객들도 철장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걸 전혀 꺼리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류의 동물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뉴질랜드의 오라나 야생동물공원도 있습니다. 오라나 야생동물공원이 최초로 문을 연 것은 1976년이고 오늘날 뉴질랜드 최고이자 최대 동물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면적은 0.8제곱킬로미터이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동물들의 생활 환경이 자연 서식지와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 공원입니다. 이 동물원에는 현재 70종 이상의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코뿔소, 기린, 미어캣, 수달, 태즈메니아 데빌, 거북이, 원숭이, 물소, 키위 등이 있죠. 방문객들은 여러 동물들과 친해질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뉴질랜드 동물뿐만 아니라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동물들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릴을 찾는 분들께 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특수 차량에 올라타면 사자 서식지로 들어가서 이 웅장한 야생동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과 눈을 마주칠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장소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전 세계에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아도 여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하 동물원이 있죠.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가득한 이곳은 0.6제곱킬로미터나 되고 전 세계에서 온 동물이 600종이 넘습니다. 동물원은 여러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뜻한 계절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흔들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유명한 인도네시아 정글 전시관입니다. 이 독특한 온실에서는 오랑우탄이 밧줄 같은 두꺼운 덩굴에 매달리고 코모도 드래곤이 열대 덤불 속에 숨어있고 여러분의 안경에는 금방 김이 서를 겁니다. 너무 덥다 싶으시면 펭귄 전시관으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 사바나, 사막, 산, 고원, 아마존 늪, 그리고 세계의 수십 개 지역 전시관을 더 둘러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의 꿈도 한번 실현시켜봐야죠. 동물원 사육사가 되어보는 거예요. 단 하루긴 하지만요. 선택할 수 있는 동물로는 코끼리, 기린, 낙타, 거북이, 심지어 호랑이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동물원일 것입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자신들이 갇혀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울타리도 없거든요. 주변 환경과 거의 2,500마리에 달하는 동물을 분리시키는 것은 물과 유리벽으로 된 인공 도랑뿐입니다. 가끔 자이언트 거북이가 길을 건널 때면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세요. 방문객들은 평화로운 영장류들과 함께 아침을 먹거나 여우 원숭이와 함께 앉거나 기린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에 굶주린 사람들은 정글 야간 사파리에 참여해서 호랑이와 하이에나의 사냥을 볼 수도 있죠. 네, 물론 방문객의 안전은 특별한 전기자동차가 보장해드립니다. 디즈니의 동물왕국은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가장 새롭고 큰 공원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동물공원 중 하나입니다. 1998년 문을 열었으며 사파리 요소와 놀이시설을 결합했죠. 이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전 세계 250종 이상의 다양한 포유류, 새, 그리고 양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세계를 보존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최초의 디즈니 테마파크이며 6개의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피키의 플래닛 워치라는 구역에는 전통적인 체험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장소에서는 염소, 양, 당나귀, 라마, 돼지를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귀여울까요? 많은 분들이 판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대나무 막대기를 한가로이 씹고 있는 흑백의 곰을 볼 때면 미소가 절로 번지죠. 진짜 판다를 직접 보고 싶다면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 마운틴 동물원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틀 동안 판다를 돌볼 수 있어요. 아기 판다와 함께 노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너무 귀여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자원봉사 첫날, 여러분은 동물원에서 판다의 역사와 판다와 관련된 전설, 그리고 판다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재미가 시작되죠. 여러분은 동물원 사육사들의 도움을 받아 판다를 위해 요리하고 장난감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고 먹이를 줍니다. 꿈같은 광경을 망쳐서 미안하지만 판다 배설물도 치워야 합니다. 동물원에 갈 때 아무거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동물원은 방문객들의 복장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동물 무늬가 있는 옷이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영국의 채싱턴 동물원은 다릅니다. 이 동물원에는 아프리카 사파리와 비슷한 주파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동물원 직원들은 주파리의 동물들이 자신의 피부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을 동료로 착각한 표범이 인사를 건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동물들은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했는데 그런 옷들이 자신들을 사냥하는 포식자들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옷 무늬는 얼룩말, 기린, 표범, 하이에나, 치타, 호랑이, 그리고 아프리카 야생 개입니다. 부적절한 복장을 한 사람들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겉옷을 입거나 동물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동물원에 복장 규정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갇힌 채로 동물원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